자, 여태까지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얻었죠. 하나는 반사의 법칙.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이제 이게 하나 얻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도 이제 구해야 될 게 많죠. 자, 우선 그 앰플리튜드 사이에는 인풋 앰플리튜드, 리플렉티드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트랜스미티드 앰플리튜드 사이에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티드 이제 웨이브 벡터, 웨이브 넘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자, 그 관계식 중에 하나가 트랜스미티드의 X성분, X성분, 그 인터페이스의 평행한 성분은 KI의 X성분과 똑같다. 이제 이게 있었고, 얘기는 뭐냐면 이제 KI의 사인 세타 입사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K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메가 나누기 C의 N1 사인 세타 I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transmitted wave vector의 그 Z 성분. 이제 걔는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냐면은 예.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식을 적는 것도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dispersion relation으로 KT의 X의 절대값 제곱, KT의 Z의 절대값, 아, 이것의 제곱. 이제 K 벡터의 크기의 제곱인데, 얘는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냐면, C, 그 dispersion relation으로 N2의 제곱. 자, 우리가 이제 요 네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미지수. 복소수로서 ARAT,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네 개를 이 네 개의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우리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금방 어떤 걸 찾을 수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요 관계식하고 요 관계식하고 요 관계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하고 얘를 이제 연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K transmitted wave vector의 Z 성분의 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걔는 이제 요거 빼기 KTX의 제곱인데, KTX는 이제 여기 앞에서 구해놨죠. 그렇죠? 따라서 걔는 써보면은 C분의 오메가 N1의 제곱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N1 N2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세타 I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자, 이 세타 i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값이니까 이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되는 거네요. 입사각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 n1과 n2 특별히 이제 n1이 더 큰 경우에 해당돼. n2가 그러니까 만약에 n2가 더 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얘는 항상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실수로 값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거꾸로인 상황, n1이 더큰 상황에서는 이게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어떤 각도 이상에서는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그 리플렉티드 웨이브에는 문제가 없는데, 트랜스미티드 웨이브에는 그 웨이브의 성질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언제 달라지냐면은, 만약에 자 K 그 트랜스미티드 그 웨이브의 웨이브 벡터의 그 Z 성분, 진행 방향의 성분은,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경우에 따라서 실수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퓨어 이미지너리 i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얘는 언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괄호 속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즉 이건 뭐냐면은 사인 세타 입사각이 충분히 작으면, 이럴 때. 반면에 입사각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굴절률의 B 값이,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갈 때. 자,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K벡터가 이미지널이야. K벡터는 뭘 결정하는? Exponential i, K. 이게 되는데, 이게 이미지널 넘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웨이브가 지수적으로 감쇄하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감쇄하니까 Z방향으로 프로파게이트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Z방향, 그 웨이브가 두 번째 매질로 들어가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웨이브가 다 죽어버리네요. 그렇죠? 웨이브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트랜스미션을 하나도 못하니까 전체가 반사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걸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K벡터가 양수냐 음수냐, 이제 그게 이제 요런 케이스냐 요런 케이스냐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1번 케이스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노멀한 케이스, 별일이 없는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요런 케이스를 이제 K벡터가 이미지너리 컴포넌트를 갖는 이제 그런 것을 케이스 2라고 부르고,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멀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입사각이 충분히 작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리플렉션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도 동시에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이제 K 벡터가 리얼 벡터니까 K 벡터, 이게 이제 리얼 컴포넌트를 가져요. KTX도 있고 KTZ도 있는데 전부 다 리얼 컴포넌트를 갖죠. 그렇죠? 리얼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행 방향이란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각도는 같고, 여기 이제 트랜스미션 벡터가 딱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실수 컴포넌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각도를 내가 트랜스미티드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자요 KTX가 K 트랜스미티드에 곱하기 사인 세타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중에서 이제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면 이제 KTX가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K인풋의 X 성분과 K 트랜스미티드의 X 성분이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KI sin 세타i는 KT sin 세타t.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리얼 값을 가질 때는 K 벡터의 크기가 K 벡터 크기는 누구에 비례했습니까? K 벡터 크기는 C 오메가 n에 비례했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오메가 나누기 C를 그냥 다 상쇄시키면 우리가 뭘 얻어요? 뭘 얻었냐면은 N1 sin 세타 i는 N2 sin 세타 t와 같다. 자, 이게 이제 굴절각을 결정하는 그런 식이 되고, 이제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굴절 각도를 결정하는 거라서 이제 로우 리플렉션 혹은 슈넬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슈넬의 법칙. 자, 이 슈넬의 법칙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굴절각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 N2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2가 더 크면 각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은 N2가 더큰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N 값이 작은, 그 N 값이 큰 쪽으로 가면은 굴절이 안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n 값이 큰, 작은 쪽으로 가면 굴절이 바깥으로 되는 거죠. 굴절이 바깥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 이제 k들이 다 이제 리얼 값을 갖기 때문에 이제 방정식을 앞서 보여드렸던 방정식을 다 풀기가 쉬워. 자, 방정식 중에 이제 앰플리튜드 사이의 관계시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게 되고요. 요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이제 내가 reflected wave의 amplitude는 input amplitude의 몇 배가 되냐면은 베타하고 알파는 좀 이따 이제 적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베타는 굴절률의 B값이고요. 굴절률의 B값. 그리고 알파는 굴절각들의 B값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implication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선은 이 값들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요 조건 하에서 전부 이게 real and positive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real이고 real인데 경우에 따라서 plus 혹은 positive 혹은 negative 값을 갖죠. 그렇죠? 자, complex amplitude가 real 값이고 양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transmitted wave가 그 input wave하고 phase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input과 자, 이거는 이제 input과 이제 in phase란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게 리얼 값이니까 이제 페이즈가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이제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페이즈 디퍼런스가 제로 혹은 파이만큼의 페이즈 디퍼런스가 있다. 그 인풋 웨이브에 비해서. 그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뭐냐면은 E 크로스 H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전부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리니어한 걸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컴플렉스로 다 계산을 해놓고 내가 걔네들을 최종적으로 리얼 파트만 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S 값을 계산할 때는 S 값을 계산할 때는 원래 컴플렉스를 계산했으면 실제 리얼 그 일렉트릭 필드와 실제 H 필드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계산하고 있는 여기 E하고 H는 컴플렉스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에 일단 이제 리얼 파트 그다음에 리얼 파트 이제 요걸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리얼 파트끼리 곱한 거는 곱해놓고 나중에 리얼 파트 택하는 거랑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보면 리얼 파트의 곱은 뭐냐면은 E에다가 E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다음에 H 필드 더하기 H 필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항이 4개가 나오겠죠? 항이 4개가 나오는데, 보시면 E 크로스 H, 여기서 이제 컴플렉스, 그 다음에 E 스타, 이제 H 스타, 그 다음에 E 크로스 H 스타 더하기, E 스타 크로스, 이제 H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E하고 E 필드하고 H 필드가 전부 다 시간에 대해서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뭐그 이제 E 필드 아까 이제 D 필드가 어떻게 생겼죠? D 필드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의 K 크로스 H 필드였죠. 그럼 이제 E 필드는 뭐야? E 필드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입실론 분의 1에 D니까 이제 입실론의 N 제곱 D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케이스 1에서는 요 K 벡터는 다 리얼이죠. 리얼이니까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제 취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그 D 필드하고 H 필드가 역시 이제 페이즈가 또 인페이즈네. 인페이즈. 물론 이제 마이너스 때문에 뭐그 전체 파이만큼 위상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똑같이 오실레이션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S를 할때 내가 요거 있는데 여기 보면 요이 속에 exponential r-ωt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배가 되는 거네요. 요 때문에 그 오실레이션 하는 그 파트가 따라서 얘는 오실레이션 하고 여기서 얘도 오실레이션 하는데 근데 얘는 그 오실레이션이 서로 캔슬하네요. 여기도 오실레이션이 서로 캔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오실레이션 하니까 요 S 값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데 내가 이 S 값의 평균 값을 한번 계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인페이즈에서 다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진동하는 거 평균 내면 0이니까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얘하고 얘만 살아남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이제 2분의 1의 리얼 파트 E 크로스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는 다 날아가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컴플렉스 그걸 가지고 웨이브를 계산하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냥 뭐 이 계산은 그냥 제가 직접 다 하진 않고 그냥 결과만 쓸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인풋 웨이브에서 에너지가 Z방향으로 얼마만큼 전달되는가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책에 나온 내용을 지금까지 이제 계산한 내용들과 잘 이제 비교를 해서 오게 되고요. 자, AI는 내가 이제 리얼 값으로 택할 거예요. AI는 그 다음에 이제 Reflected 얘는 역시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이게 인풋이고 바깥이자니까 이 리플렉티드는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티드 이제 얘를 계산해 보면은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이 돼서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자, 전체 에너지 중에 얼마가 반사되는가? 그건 이제 들어온 에너지 인풋 분에 되튕겨 나가는 에너지 절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였고요. 자, 얘는 뭐냐면은 그냥 이제 앰플리튜드의 이제 제곱이 되고 얘는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요 이제 AR 값은 좀 전에 구해놨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등은 T로 쓰고요. 이건 들어온 에너지 중에서 자, 얼마가 전파되는가. 자, 얘는 계산을 해보면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에 4 알파 베타가 되고 이제 이 둘을 합하면은 이런 노멀리제이션 이제 이게 뭐 에너지 컨저베이션이죠. 들어온 에너지는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입사각이 충분히 작으면은 그러면은 웨이브가 반사도 되고 그다음에 투과도 되고 그 각각의 이제 그 투과되는 양 뭐 이걸 다 계산을 했습니다.